준비됐나? 예, 준비됐습니다. 중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질문 장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격 앞으로! 중대장님, 저는 나이가 54세라 더 이상 앞이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버리고 중대장님 먼저 가십시오. 필승 당길 충성. 중대장님은 살아야 됩니다. 중대장님, 여기서 가서 질문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중대장님.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자,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이분 먼저 소개해야죠. 아하, 뜨상의 월요일 여정 연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뭐 약간, 예, 버전이 조금 약간 지난주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좀 안경 약간, 등등. 약간 네. 좀. 대학생 느낌. 아, 지난번에 메시로 왔잖아요. 맞아요. 여자 메시로. 메시로 왔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주에. 예, 오늘 뭐 어떤 버전이에요? 오늘 저희 뭐 방송 컨셉은 사실 약간 어허. 전쟁 느낌으로 갔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냥 귀엽고 상큼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예, 조금이라도 예. 더 어려보죠. 아, 딴 게 아니고 오늘 어제 예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맞아요. 예. 엄청 더워요. 습하고 네네. 네, 시원하게 입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코너 뜨거운 인터뷰의 첫 번째 예 주인공이죠. 연암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이자 이삭 애견 훈련소 대표인 이용정 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네. 와. 야, 윤태가 엄청 좋아하네. 아, 이거는 예. 진짜. 네네. 뭐라 해야 되죠? 제가 그 밖에서도 연예인. 그래, 그래. 연예인의 연예인 맞아. 같은 그런 느낌. 아, 저도 또 그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거의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일단 윤태 문자가 왔어요. 네, 김은경님. 예. 오늘 예. 이웅종 소장님 나오시는 날이죠. 기대 잔뜩 하고 왔어요. 해주셨고. 유주희님이 이웅종 소장님 팬입니다. 라고 엄청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 이웅종 소장님, 예, 저 뜨거운 지상렬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여기 뭐 느낌이 어떠세요? 어, 처음 딱 들어본 순간 네. 좋다.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 함께하니까 예, 더 예, 예.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지 네네. 않을까 또 기대가 되고요. 예. 뜨영이랑 좀 인연이 깊으시죠? 아, 저랑 뭐 저 세월도 되게 오래됐고 예 친구입니다 친구. 예 70 개띠. 예 개를 사랑하는 남자들. 개띠군요. 예예. 자, 우리 저 윤태가 뭐 소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엄청 딥한데 아, 혹시 모를 열렬이들을 위해서 뭐 윤태가 준비한 게 있죠? 맞습니다. 질문 폭격기 윤태진의 프로필 폭격 타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네. 자, 오늘의 주인공 예. 이웅종 소장님의 프로필을 빠르게 알아보고 토크 나눠볼게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고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동물농장에 출연했던 원조 개통령 맞습니까? 네. 1박 2일 상근이를 키운 반려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행동학 전공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제1호 반려동물 교육 부문 명인 맞습니까? 네. 야, TV 동물농장 먼저 이제 개통령. 와. 아니 몇 년이나 출근 도장 찍으신 거예요? 어, TV 동물농장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개가천선과 신개가천선. 맞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진짜 애기 때예요. 저도. 맞아요. 제가 그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9년 정도 메인 고정 출연을 했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뭐 윤태가 본인도 모르고, 어, 내가 애기 때. 예,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아, 함부로 그냥 뭐 좋아서 예뻐서 기르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럼, 걸 어렸을 때 또 배웠어요, 예. 소장님께.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소장님 뭐 상렬이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 주로 이 맡은 역할이 어떤 거예요? 네, 많은 반려인분
분들이 이제 개를 기르다 보면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뭐 분리분화이라든지 뭐 지짐, 네. 뭐 공격성이라든지 또 예전에는 또 대수변 못 가려서 고민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요. 아, 그럼요. 예, 예.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다 보면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 제공을 했죠. 이거를 고치는 방법,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줬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보호자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 맞아. 항상 얘기해요. 네. 맞아, 맞아. 걔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이 맞아요. 동물은 죄가 없어요. 맞아, 맞아. 네, 예. 네 사실. 반려인 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반려견도 교육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려견 역시도 어떻게 개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지? 그치, 그치. 아, 모른단 말이죠. 그치, 눈치는 계속 보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예, 예.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 보호자님들이 개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반려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보호자님이 정확하게 케어하는 방법을 알고 개를 교육을 시켜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맞아. 교육했죠. 그때 신기했던 게 네네. 물론 방송이라서 네. 뭐 빠르게 편집된 게 있었겠지만 예예. 바로 행동 교정이 되는 게 전 제일 신기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소장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뭐 견주가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마음가짐이 그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죠. 모르고 이제 키우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 맞아요. 자기 용량 초달. 네.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그 1박 2일의 마스코트였던 강아지 개 상근이 아빠로 네. 유명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상근이가 또 유명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우리 친구 이상열 씨가 네. 자기 성을 따서 네. 좋은 이름을 붙여줘서 더 유명해졌고 또 아. 상근이가 아주 많은 사랑들을 모든 국민께 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다면 상근이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까지도 맞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맞아 그런, 맞아 그리고 예. 저는 그게 되게 고무적이었던 게 소형견들만 좋아하는데 상근이는 대형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대형견도 되게 순하고 네네. 착하고 막 예.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저 지난주에도 뭐 그 알렸지만 제가 그 상근이 이제 그 마지막 자손이죠. 예, 이제 상돈이가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새벽 3시 6분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마지막 아들이죠. 야, 저는 근데 그날도 슬쩍 예, 언급을 했지만 진짜 제가 그 통영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 한 1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 이미 문 열고 딱 들어갔을 때 벌써 무지개 다리 딱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이 벌써 돌아갔어요. 저희는 왜냐면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눈이 와 그게 어떤 힘인지 몰라도 눈이 다시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일어나진 못하니까 뒷다리를 툭툭 치면서 꼬랑지가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2시간 있다가 제 품에서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예, 참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반려동물도 이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네네. 꼭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아 기다려요. 네. 예.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가 마지막 보는 떠날 때 그 모습들. 네. 아 그리고 그날 또 제가 또 전화를 받았잖아요. 새벽 4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예.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하, 이게 또 많이 또 집에서 울겠구나. 네네네네. 가서 또닥또닥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예예. 아 근데 그 뒷다리 치고 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꼬랑지가 이렇게 올라오는지 참. 야 참. 예. 자 장미경님. 네. 네. 자 그리고 전공이 반려동물. 죄송합니다. 전공이 장미경님이 소장님 얼굴 보자마자 상근이가 생각나네요. 진정한 개통령 이웅종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랑 친구인데 친구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 정통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전공이 반려동물 행동학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네, 반려동물 행동학이라는 것은 행동 습성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 습성이 있다. 땅을 파거나 뭐를 하는 습성도 있고 또 기수 본능이라는 거지 집을 찾아가는 본능들이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이 다양한 본능들이 있고 행동은 이제 뭐 자기 방어 본능.
경계 본능, 호기심 본능, 이 다양한 본능에 의해서 표현하는 행동들을 말하거든요. 행동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해할 줄 알아야지 우리 반려견들이 문제점도 개선할 수가 있고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 원인을 좋은 기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지금 저 상돈이 그 예전에도 불과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때 산책시키다 보면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있잖아. 근데 풀 잘 먹죠. 진짜 풀을 그렇게 뜯어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어낸단 말이지.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통 이제 풀을 뜯어먹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하면 뭐 염분이 부족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화불량, 소화불량, 소화 흡수율이 좋아야 되는데 소화 흡수율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풀을 뜯어서 먹게 되면 오바이트를 구토를 통해서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본능들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걔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는 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행해지는 뭐 그런 본능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 또 야생에서 또 구토를 또 많이 하는 거는 야생에서 생활하는 개들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도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인 줄 알겠다. 아 윤태 문자 왔습니다. 박시아님께서 윤태 뜨영 얘기 듣고 눈물 나는 거죠? 울지 마요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9년을 네. 함께 했으니까 19년이면 대형견이 이용종 소장님 한 140 그 정도면 어디 통계를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보시면 130에서 150 그쵸,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정말 상돈이 같은 경우는 장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대형견 그레이트 피레니지 같은 경우는 13년 전후 정도 평균 연령이거든요. 정말 성심성의. 항상 제가 감명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가 저 상돈이 한참 이제 관리할 때 녹화나 뭐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몇 시간씩 와서 시키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갔던 것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대단하세요. 최정진님. 자 요즘 동물농장에 자주 나오시는 강아지 전문가 이찬종 선생님과의 관계가 궁금해요. 형제나 친척간 아니신가요? 이제 가까운 친척일 것 같아요. 라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찬종 소장은 저희 넷째 동생입니다. 진짜요? 네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랐어. 형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사남일려고요. 제가 반려동물 이쪽 행동교정 전문가 훈련사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막내 고모아들 이웅룡 훈련사도 있고요. 이찬종이는 이제 우리 친동생 넷째 동생이고 그다음에 조카 이평우 소장도 있고 우리 반려동물 이쪽에 전문가 활동하는 친구가 저희 집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구들 후배. 저는 이쪽 분야에 진출을 하면서 그 당시 이게 제가 시작한 지 올해 34년 차 들어가거든요. 이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동물 교육 인식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없죠. 제가 먼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만 하면 교육을 잘 배우고 익히게 되면 이 기술적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전망 굉장히 좋겠다 해서 일을 시작을 했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전부 권유해서 이제 훈련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평우 소장이 조카님이에요 또. 또 다 친구 가족분들이 동물들을 다 좋아하니까. 그럼요. 그게 또 혈통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좋아하면 표가 납니다. 자 윤태 오늘은 어떤 걸로 문자를 받아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열렬이들의 질문 폭격 타임 가겠습니다. 원조 개통령 상근이 아빠 이웅종 소장님에게 직접 질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개, 강아지와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환영하니까요. 질문 폭격해주세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반려견 관절 영양제 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코너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의 전문가 이웅종 소장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멍멍 학개론!
그래요. 네. 세계 애견 연맹 또는 국제 애견 협회라고 불리는 FCI에서 전 세계 개들을 크게 10가지 그룹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세계 애견 연맹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네. 이제 세계 애견 연맹은 FCI 가맹 단체라고 하거든요. 네. 1개국 1단체만 허용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견 단체 그러면 얼마나 클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세계 94개국 회원국이 있고요. 1개국 1단체만 허용이 됩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로 하는 것은 이제 사단본부인 한국애견연맹이 FCI 가맹단체이죠. 와, 이게 아무나 또 가입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 그 개의 품종도 규격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 세계 순종견으로 분류되는 품종이 있죠. 혹시 몇 품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몇 종 정도? 아니 저도 엄청 알기는 아는데 몇 품종이다 이것까지는 어마어마하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저는 윤태는? 왠지 한 120여 종? 120여 종? 네. 저기 FCI 등록된 품종수는 전 세계 약 400견종이 순종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다. 순종견? 그렇죠. 순종견으로요? 네네. 와 저도 FCI 세계 애견연맹 심사위원이거든요. 국제 심사위원인데 이 400견종을 다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어떻게 알지?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서도 엄청 희귀한 친구들도 있어요? 희귀한 품종 같은 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몬도로. 코몬도로 같은 게 이제 봉골레자로 이렇게 막 뭉친 거죠. 네 개 머리라고 하죠. 전체가 이제 네 개 머리한 그런 품종도 있고 그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 미국,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이 견종 선호하는 스타일의 이렇게 품종들이 제가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맞아. 그 신기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키웠던 이 강아지도 기억이 나네. 예, 잘 생겼죠. 네. 예. 자,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저희가 또 만나보고 여기서 열렬히들을 위한 퀴즈 가야죠. 네, 이웅종 소장님이 방송 전에 뜨영과 저 윤태진을 개와 강아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지상열은 상근이 상돈이 견종인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하셨고요. 저 윤태진은 이 강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웅종 소장님은 저를 어떤 강아지에 비유하셨을까요? 그 이유까지 예상해서 보내주세요. 믹스견 중에 하나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요즘에 좀 많이들 키우는 것 같습니다. 어허. 야, 그래요? 어허. 저는 이쪽이 아닌 거로 봤는데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시추로 봤는데. 예, 시추는 아니에요. 예. 네. 자, 2부에서 돌아올게요. 예, 힌트 뭐 있습니까? 힌트요? 네. 엄청 귀엽고 엄청 예쁘고 엄청 똑똑하잖아요, 또. 네, 장점이 많은 강아지입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장정 이웅종 소령님 질문 받을 준비 됐나요?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전문가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상의 이윤태, 이윤태진 아나운서, 원조 대통령 이웅종 소장님 2부 시작합니다. 야, 아까 2부 시작에 앞서서 얘기했던 세계연맹
세계 애견연맹 FCI에서 나눈 전 세계 개를 이제 나눈 10가지 이제 그룹을 소장님이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10개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아시아, 오세아니아 뭐 대륙별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네. 네. 뭐 1그룹은 십독과 캐틀독 뭐 대표적 뭐 세포트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이게 2그룹에는 핀셔, 슈나우저, 몰티스 견종을 포함하고 있고요. 네. 네. 3그룹에는 테리어 견종. 테리어 견종이 3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4그룹 네. 유일하게 4그룹은 이제 닥스헌트 그룹입니다. 한 종만 네. 있네요. 한 종만 닥스헌트 그룹에 들어가 있고, 자 6그룹에는 세인트 안드류, 그다음에 7그룹에는 포인터, 포인팅 견종이라서 이제 사는 개들 이제 조렵견들. 그래요. 네, 조렵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많이 키웠거든. 사냥 다닐 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8그룹은 네트리버 견종. 이 8그룹에서 네트리버는 골든과 라브라도 네트리버로 나눠져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다음에 가장 많이 기르는 것이 9그룹. 토이견종입니다. 반려견 토이견종이 9그룹에 속해 있고 네. 그다음에 10그룹은 사이트 하운드라고 해서 그레이한드 아프간 하운드도 이 하운드 그룹이 하운드. 여기 있고 아 하운드 그룹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했죠. 어떤 거예요? 바로 5그룹입니다. 5그룹이요? 네. 네. 5그룹을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우리나라 대표 견종이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진돗개인가? 그쵸. 나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난 진도가 빠졌는 줄 알았어요. 네. 진도는 어딨냐고. 우리나라도 이제 FCI 저기 334호로 FCI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진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FCI 그룹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견들은 아무래도 이제 진도, 네네. 삽살개, 네네. 풍산개, 예예. 댕견, 꼬리 없는 개 아시죠? 네네. 그다음 미량개, 예예. 제주견 굉장히 많이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FCI 5그룹에는 우리 진돗개만 들어가 있대라는 거. 아유 아쉽네. 진도밖에 안 들어갔네. 네. 살개형도 참 귀여운데 삽살개. 네. 네. 예. 맞아. 네. 네. 앞으로는 지금 한국 애견 연맹에서도 이제 삽살이와 우리 한국 견종을 또 보호 육성을 통해 가지고 이 그룹 견종을 등록하려고 또 이제 많은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이용종 소장님한테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외국 그 포리너들이 그 우리나라 그 믹스견을 엄청 이뻐하더만요. 네, 아무래도 예. 이제 믹스견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혈통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유전 질환들도 많이 앓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혈을 섞기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외국에서 이제 그 믹스견 식으로 잡으죠. 일명 얘기에는 예. 세계의 하나뿐인 품종은 네네. 사실 유기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유기동물이 이제 버려지는 아이들이 믹스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믹스견들을 더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또 네네. 입양을 또 해주십사 해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믹스견들 또 입양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 네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또 받기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리합니다.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리해. 질병에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네. 감기도 한번 안 와. 아 이번에도 저 통영 갔는데 딴 게 아니고 거기 누렁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아는 형 닮았더라고. 아니 거기 사는 강아지들은 사람 얼굴 닮았어요. 네 이게 참 재미난 통계를 보시면요. 네. 우리 반려견들 처음에 입양해서 입양할 때 자기하고 닮은 개들을 좋아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아, 그게 진짜요. 맞아. 네, 맞아요. 맞아, 맞아. 저도 저희 집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와. 성격도. 성격도. 네. 네. 저는 다 눌렸어요. 예. 맞아, 맞아. 네. 자, 네. 그리고 앞에서 내드린 퀴즈였죠. 이웅종 소장님이 지상렬과 윤태진을 개와 강아지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지상렬은 상근이, 상돈이 견종인 그레이트 피레니즈였고요. 저 윤태진은 어떤 강아지에 비유하셨을지 열렬이들 한테 예상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한 네네.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김영숙님 하얗고 귀여운 비효 기회가 되면 꼭 키우고 싶은 강아지인데 윤태랑 닮았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희종님 시골의 자부종 맞죠? 귀여운 건 시골의 자부종이죠. 일명 떵개 라고 해주셨고 귀엽죠. 너무 귀엽죠. 구호 예. 공사님이 푸들이요. 예쁘잖아요. 윤태도 예쁘니까 거짓말 아니고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7684님 말티푸. 와. 이유는 귀엽고
깜찍해서. 김미애님, 치와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쁘고 똑똑한 강아지는 치와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김미애씨 또 문제가 맞는 게, 왜냐면 우리 윤태가 말 그대로 아나운서님 딕션이 좋잖아요. 치와와들이 예, 발음이 좋습니다. 아, 맞아. 네네. 예. 지금 이제 얼굴형을 보면 네. 날렵한 맛도 있고 네. 귀여운 맛도 있고. 오, 맞아 맞아 맞아. 여기 조금 아까 보니까 정답이 있어요. 오, 그러면 정답이 뭔지 한번 밝혀주시죠. 정답은 말티푸입니다. 야 이거를 너무 귀엽다. 이거를 빤빠리 울리니까 좀 웃기다. 아 너무 좋은데요. 저 말티푸 네.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 소장님이 지금 뭐 약간 이 복선은 깔았지만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 전체적인 이미지가 처음에 이제 말티스랑도 많이 닮았고요. 근데 이제 코, 입꼬리, 눈꼬리 뭐냐 또 푸들과도 또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 두 가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네네. 제가 말티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우리 저기 윤희준 PD 있죠. 지금 얼굴 딱 제가 봤을 때는 뭐 견종이 어디 쪽이에요? 저는 약간 저 진돗개 그쪽인데. 어, 예. 가운데 계신 분이요? 네네. 어, 저는 진도들은 더 날렵하거든요. 어, 어. 아, 요즘 인기 좋은 걸로 갈까요? 네네. 어, 불독으로 가죠. 불독. 아, 야, 이거 봐, 한, 야, 한. 사라지셨어. 아, 있네. 불독 그게 있네. 귀엽게 생겼거든. 근데 불독 진짜 귀여워요. 어, 그 귀엽죠. 아, 보기, 볼 땐 불독, 그러면 사람들을 굉장히 무섭게 보는데. 어, 진짜 귀여워. 상대 개성 넘치고 맞아. 가만히 쳐다보면 굉장히 귀여움이 네. 많습니다. 그 아. 먹을 거에 엄청 집착하고. 네. 그거 보면 얼마나 귀엽다. 아니, 윤희준 PD랑 저랑 좀 과가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좀 눌리고 어. 이런 건데. 어, 근데 뜨영은 예. 왜 그레이트 피레니즈예요? 아, 예,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게 있어요. 네네. 보호자도 걔 닮아간다라는 거. 네네. 어, 오랫동안 이제 우리 지상열 씨 하면 이제 상근이 다음으로 또 상돈이 예. 함께 네. 많이 하다 보니까 예예. 정말 닮았구나. 어, 그래서 저희는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네. 네. 어,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부에서 저희가 이제 뭐 전 세계 개가 10개 그룹으로 나뉜다는 말, 지금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예, 말씀을 또 드렸고, 네. 지금부터 설문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윤태가 준비했죠. 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라는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육 중인 반려견 품종을 조사한 건데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위가 25.9%의 말티즈, 2위가 21.4%의 푸들, 3위 20.3% 믹스견, 4위 10.3%의 포메라니안, 그리고 뒤를 이어서 5위가 진돗개, 6위가 시추, 7위가 비숑프리제였다고 합니다. 어... 오, 일단 다 아는 품종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소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예. 네, 동의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진도 개체수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진도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개체수도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진도를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어, 나머지는 인기 품종으로서는 잘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어, 네. 말티즈 푸드.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일부 멍멍 학개론에서 살펴본 전 세계 개를 나눈 10개 그룹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양육하는 베스트 견종 그룹을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키우는 견종이죠. 말티즈와 푸들이 속한 9그룹. 네, 반려견 토이독입니다. 어, 이거 뭐 다 준비돼 있어요. 네. 예. 야, 소장님, 이 그룹의 가장 이 대표적인 이 습성 뭐 뭔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티스와 예. 푸들 그냥 두말할 나이가 없이 일단 작고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네, 맞아요. 더군다나 또 푸들 같은 경우는 또 털이 거의 빠지지 맞아 않습니다. 네. 털도 빠지지 않고 네네. 또 말티스도 그렇고 또 애교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특히 이제 푸들 같은 경우 훈련성 뭐 훈련성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훈련성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 똑똑한 강아지 네, 굉장히 뛰어나고요. 어. 그다음에 말티스 같은 경우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눈마울이라는 이거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네네. 하얀 모색을 굉장히 선호하고 아. 좋아하는 그래 그래 맞아 네. 대부분 맞아요. 하얘 네네 하얀 색깔을 좋아하는 특징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아이들이 실내견으로서 함께 길러졌을 때 어, 가장 무난한 품종이거든요. 네네. 무난하다는 것은 예, 예.
훈련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성, 친화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그 하얀 그 강아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패키니즈도 하얗잖아요. 근데 그 패키니즈 예전에 그 애미가 있었고 그 아들내미는 이제 하나 낳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아토피 비슷한 거로 태어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원을 다녀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애미한테 진짜로 제가 감명받은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이 매일 긁으니까 2시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일 핥아주고 저녁에 잘 때까지 또 한 2시간 핥아주고 자기 떠날 때까지 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이제 개들도 뭐 예지력도 있고 또 같이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하지 않은 건데 이해할 수 있는 또 능력들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개들이 지능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것들도 알아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우리 사실 이제 사람들의 훈련 기술이 훈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반려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과학도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학문적으로 반려동물의 행동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난 우수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논문이나 교육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또 밝혀지고 있죠. 네네. 네, 문자 왔어요. 박혜수님께서 우리 집 댕댕이 말티즈 너무 귀여워요. 집에서 막내딸 역할 톡톡히 하는 애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요. 말티즈 푸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키우는 견종 포메라니안과 진돗개가 포함된 5그룹 스피치와 프리미티브 타입입니다. 뭐 5그룹 그러면 아까 진돗개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5그룹에서 가장 강한 강한 그다음에 가장 인기 좋은 게 포메라니안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돗개랑 포메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5그룹에 보면 스토프라고 하거든요. 주둥이 입술이 좀 빠져 있는데 그다음에 정방향 스피치계의 혈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들이 밸런스와 모양새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엉덩이도 뒤뚱뒤뚱하면서 이쁘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시베리안 허스키 그다음에 말라모트도 이 5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예드 이런 품종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런 품종 그래서 이제 대형견에서 인기 있고 선호받는 품종 중 하나이고요. 또 진도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견종이잖아요. 뭐 진도는 세계 명견에 뒤지지 않는데 뭐 기수본능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그렇죠. 청결성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정말 탑이거든요. 근데 진도견이 참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기질적으로 사냥 습성이 워낙 강하고 한 주인만 성기다 보니까 이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데로 입양이 되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도 이제 좀 더 이제 훈련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올바른 번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좋고요. 사실 진도견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문 브리더라고 하거든요. 브리더. 전문 브리더들이 이제 진도견종을 거의 손을 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브리딩을 하지 않고 다루기가 쉽지 않죠. 견종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진도견이 아주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인기 많죠. 인기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자기 주인을 헤아리고 도망가는 것을 진도가 따라가서 잡은 것도 이제 뉴스로 나와서 굉장히 핫한 뭐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집도 잘 지키고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도 강인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각인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진도견입니다. 주인한테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포메는 되게 작은 견종이니까 진돗개랑 같이 있는 게 의아했는데 포메라니언도 성깔이 진도 못지않게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있어요. 상당히 까칠하고요. 조상님이 만만치 않거든요. 크기만 작을 뿐.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세요. 소장님 앞으로 열렬이들의 질문 폭격 타임 시작해보죠. 아니 이웅종 소장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셨다고. 제목이 반려견 반려묘.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야, 오늘의 주인공 이웅종 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 요것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거 듣자마자 소장님 이거 트로트인가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동요인가요? 트로트인가? 제가 불렀지만 저도 몰라요, 장르를. 창법이 저기 믹스현이네. 저는 참고로 가수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진짜 중독성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막 이러면서 나는요 페페 네. 멍멍멍 나는 페페. 근데 사람이 좋으시니까 이 딱 노래할 때도 우리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알거든 인양반이 이게 순수하게 불렀는지 아니면 몇 분이라도 벌려고 불렀는지 알아. 네, 네, 그럼요. 자, 이제 소장님 앞으로 온 개와 강아지에 관한 질문들 한번 살펴볼게요. 0491님 소장님, 저희 집 반려견이 특정 노래만 나오면 신나서 날뛰는데요. 개들도 있지.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이 각자 다른가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개들이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반려견들 이제 음역대가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 반응이 가장 이상적일 때 네네.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들었던 노래는 또 기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은 노래 오면 귀도 쫑긋 세우고 눈도 동그랗게 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신나서 반응도 하고 맞아 막 네. 이렇게 그래, 막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걷는 그래, 애들 있어 그래, 그 인터넷 맞아, 보면은 신나가지고 뚱땅뚱땅 이러면서 막 네. 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또 신나게 또 반응 보일 때 보호자님도 알고 같이 좋다고 네. 박수 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 아이들 더 신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기들이랑 똑같은 거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강아지들이 똑같이 좋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각자 다른 거예요? 강아지들마다? 그렇죠. 각자 다르죠. 아~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군요. 내가 뭐 클래식 좋아하고 뭐 그쵸, 그쵸. 팝 좋아하고 뭐 댄스 것처럼. 좋아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제가 그 송도 집에 예, 아, 저 뽀뽀라고 비숑이 있는데 술 먹고 들어가면 침대 밑에 들어가서 와 귀신같이 안 나와요. 얼마나 싫으면 그러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술 먹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싫어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술 한 잔 딱 하고 들어가면 네. 평상시보다 만지거나 뭐 할 때 과격하게 그치, 만지거나 그 술 냄새가 나면 아 취했구나 피하자 하고 이제 숨는 경우. 아하. 또 과격한 것을 또 좋아 받아주는 아이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땐 괜찮은데 그게 싫은 아이들 같으면 벌써 숨죠. 오, 그래요? 자, 최정병님, 네. 저희 강아지는 아주 가끔 길에서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서로 냄새 조금 맡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짖고 입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성화를 아직 안 시킨 게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강아지별로도 서로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개들도 좋아하는 품종과 싫어하는 품종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 보통 이제 지금 요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예. 보통 이제 밖에 산책을 하거나 외출 나갔을 때 이제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뭐 인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 많이들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어 친구 있네 하고선 냄새 맡아봐 하고 들이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패티켓에 굉장히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누군가 다가왔을 때 으르렁거리고 물거나 물렸을 때 이제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산책하고 있는데 서로들 이제 냄새 맡고 긴장을 하다 서열이 동급이면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네. 순간적으로 싸울 수도 있고 평상시 잘 아는 반려견 같으면 괜찮은데 그쵸?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가서 냄새 맡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요. 우리 개들은 후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네.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보호자와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리 유지를 해서 기다리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러면 이 후각을 통해서 암컷인지 수컷인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싸우려고 하는지 사전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꼭 가서 이렇게 똥꼬 냄새 안 맡아도 그렇죠. 그 냄새 맡다가 등에 올라타고 으르렁거리고 순간적으로 왕하고 그렇지. 피하는 아이들 이것이 클라죠. 어떻게 보면 개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호자는 친구 만났다 하고 뭐 싸우려고 하면 아니 너 싫어하는 것 보다 하고 그냥 휙 가시는 분들이 예.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야 윤태진 아나운서 이웅종 소장님 이제 함께 했는데 뜨거운 인터뷰. 아 벌써 얘 인사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이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고 오늘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쉽긴 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다음에 또 이 시간을 마련할 거니까 말이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